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신차를 한 대 소개를 해왔어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긴 합니다. 이게 보이기엔 이래 보여도요. 지금 이게 날 확 꽃가락 때문에 그렇지. 이게 K3에서 신차가 나와가지고 일단 신차를 가져와봤어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차 출고를 받으면은 보통 이제 딜러분들께서 유리막 코팅을 해준다라는 말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유리막 코팅이 사실 되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되게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마음먹고 뽑은 신차를 맨 처음에는 뭘 해줘야지 내 차에 좋은지 정말 디테일링 샵에 맡기지 않아도 프로샵에 맡기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하나 확실한 거는 일반인분들도 여러분들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정말 알차고 이 영상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시면은 정말 남못지 않은 디테일링샵 프로샵 못지 않은 코팅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시작해 봅시다. 맨 먼저 휠하고 타이어를 먼저 세정을 해줄 거예요. 신차라 해도 타이어가 아주 깨끗한 상태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뭐 햇빛도 받았을 거고 출고 전에 휠도 이 잠깐 주행해서 분진도 나오고 휠도 먼지도 좀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타이어를 코팅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휠 먼저 좀 작업을 할게요. 작업은 간단해요. 이렇게 휠이랑 타이어랑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 가지고서 분사를 해주고 좋아요. 브러쉬로 타이어를 좀 세정을 해줄게요. 신차인데도 지금 이 갈변이 나오거든요. 이 노란 국물들이 이거 너무 많이 나온다. 벌써 시작부터 아주 신차가 보통 한 15,000km 이전까지는 이 갈변이 많이 나와요. 갈변이 뭐냐면은 그냥 이 타이어가 햇빛을 자꾸 받게 되는데 노화 방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타이어가 뭘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갈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 신차 때는 갈변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갈변을 자주 벗겨 주셔야 된다 보다는 한번 벗길 때 잘 벗겨 놓으시고 그 다음 코팅을 잘 입혀 놓으시면 갈변의 주기가 늘어납니다. 왜냐면 코팅을 해 놓으면은 그만큼 햇빛에도 코팅제가 대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래도 뭐 휠도 부분 이렇게 세척을 좀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서 이 상태로 그냥 내비두면은 타이어가 굳어요. 네 바퀴를 다 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한 바퀴 할 때마다 아트 분무기에 따라 놓은 물로 그냥 헹궈만 주세요. 너무 좋아요. 대충 헹구셔도 됩니다. 어차피 맨 마지막에 고압수를 좀 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헹궈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잔해물이 살짝 남아도 나머지는 고압수를 쳐서 날라갈 거예요. 근데 갈변이 막 묻어있는 채로 헹궈주지 않으면 그대로 번지거나 다시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압축 분무기로 한 번쯤은 헹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서 고압수를 칠게요. 이제 지금 휠 타이어까지는 해놨고 프리워시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리워시는 사실 신차 첫날부터 해주셔야 되는 게 프리워시인데 방법은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여기다가 링크를 남겨놓고 저희가 설명을 잘 해놓은 게 여기쯤이야 보통 이렇게 정면 봤을 때 아무튼 남겨놓겠습니다. 아. 여긴지 아무튼 프리워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저희는 일단 프리워시 과정이 들어가면 영상이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즐거운 노래 한 곡만 듣고 오시면은 세차가 다 돼 있을 겁니다. 아, 우리는 그냥 프리워시 바로 가자. 열일을 갔다 올게요.
자, 우리가 프리온식까지 하고 가장프로 사람 손까지 쭉 다 가서 이 도장면이랑 유리랑 전부 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 위에는 지금 이물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약품으로도 세정을 하고 프리온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람 손까지 들어가서 지금은 이물질들을 완전히 다 벗겨낸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맨 도장면이에요. 그렇죠. 이 맨 도장면에 아무 코팅층이 없고 아무런 먼지층도 없는 이 도장면에 첫 번째로 철분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그래요? 신차인데 철분 제거를 왜 해요? 하는데 신차도 철분이 나옵니다. 항상 신차일 때 첫 코팅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철분까지 전부 다 벗겨내고 맨들맨들한 도장면에 코팅을 올려야 오래 지속이 되겠죠? 정말 완벽한 도장면을 만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분 제거제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제가 가장 최근에 샀던 뭐 차량도 무조건 철분 제거제를 했고요. 그리고 신차인데 유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시면은 무조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이기 때문에 유막 제거하기가 좀 더 간단하고 편해요. 막이 없으니까 유막이. 철분 제거제를 먼저 뿌려주고 유막 제거 작업을 할게요. 가능하는 동안 유막을 하자 이거잖아. 철분은 항상 오래 반응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뿌리고 보랏물 나왔다 해서 헹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로 계속 뿌리면 힘드니까 압축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1:1로 시작해서 500ml를 그냥 다 넣어줄 겁니다. 차 전체에 뿌릴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철분 제거는 우선은 아무래도 본넷 쪽이나 천장 트렁크 위쪽이 가장 많이 묻어있을 텐데, 그래도 차 전체에 뿌려주시면 되고, 유리만 빼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유막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유막 제거 작업이 이 디테일링 과정 중에서 가장 하기 싫고 제일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차고 유막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 유막을 벗기는 작업이어서 그렇게 큰 힘은 들어가진 않지만, 이 유막을 벗겨준 다음에 이 발수 코팅을 해놓으면은 더 이상 이 유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초기에 아주 유막을 제거하고 코팅을 잘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처음에 기름때를 잘 벗겨놓으면은, 그리고 코팅을 잘 해놓으면은, 아, 진짜 웬만해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두 번 다시 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아, 진짜 유박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 이 상태로 관리만 잘해주면 사실 이렇게 힘든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차를 사고서 오랫동안 유막 제거를 안 하다가 그때 돼서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만큼 유막이 찌들어 있으니까. 그럼. 야, 얘 다 했으니까 좀 도와줘요. 뿌려야 되니까 저는 아직 철분을. 뭘 그렇게 다 뿌리지 않았어? 한참 남았는데 지금. 아, 아니었어? 하여튼 유막 제거 작업이 한 번 할 때 확실히 한다는 생각으로 이 저번 패드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값을 주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유막 제거를 얼추 다 했고, 유막 제거를 하는 동안 철분들이 반응을 해서 철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자, 이게 신차라고 철분 유막이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 되게 많아. 있습니다. 무조건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뿌리고서 약품 반응만 일으키면 되니까. 그렇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유막 제거하고 철분 제거제를 뿌려놨고 분명 이 구석 틈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철분 반응들이 막 구석에서도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유리도 꼼꼼하게 유막 제거제를 없애주고 철분도 꼼꼼하게 고압수를 헹궈줄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고압수를 아껴 쓰지 마세요. 정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뿌려서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정말 틈새까지 잘 뿌려주셔야 하고, 일단 고압수 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차를 전부 다 끝내고 드라이 공간에 왔는데, 이제 이 드라이 타월을 이용해가지고 물기 제거를 할 건데, 이 물기 제거를 할 때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드라이 타월을 항상 유리부터 시작해서 유리 다 닦은 다음에 도장면 닦으시면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유리를 지금 닦아주시면 이렇게 먼지도 살짝 남고 물기가 완전히 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방금 우리가 유막 제거를 해놔가지고 이 유리 면이 정말 뽀득뽀득할 정도로 유분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이랑 타월이랑 접촉면이 좀 그 뻑뻑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더 흡수도 잘 안 될 거고,
근데 우선은 타월로 닦아주신 다음에 에어로 유리 꼭 한번 불어주세요.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우 깔끔하네요. 자, 드라잉이 전부 다 끝났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유리발스 코팅, 그 다음에 도장면 코팅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쵸. 유리발스 코팅을 작업을 해볼 건데 작업은 간단합니다. 이 어플에 적당량을 묻혀주신 다음에 유리에 빈틈없이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어, 좋아요. 저희가 이 제품을 선정한 거는 일단은 좀 누구나 따라하기 좀 쉬운 제품이라, 사실 저 스펀지 블럭을 들고 있으면 뭔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이게 더 재밌습니다. 유리의 이 바르는 맛이 그러니까. 재밌다고. 아, 저렇게 발라주고 5분 뒤에 그냥 걷어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좀 이따 장면으로 보여드리고 이쪽 유리도 해주세요. 네, 제가 작업해줄게요. 저는 도장면 전용 코팅제를 준비를 했어요. 요즘 이제 그래핀도 핫하고 뭐 여러 코팅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작업도 쉽고 내 차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 코팅제가 좀 낫겠다 싶어가지고 국내 제품을 하나 들고 왔어요. 작업 방법은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신차 받자마자 하시는 분들이 난 내 차 유리막 코팅 돼 있는데 뭘로 관리해야 돼요? 하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 저는 유리막 코팅 안 받고 그냥 출고받았는데 뭘로 관리해야 돼요? 하면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양이 500ml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다음 세트 때마다 더 발라주시면은 계속 효과를 보실 거예요. 장난컨대 못해도 6개월 이상은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분이 지나서 제품을 걷어낼 건데 유리는 이 유리 전용 타월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잘 없어져요. 이렇게 그냥 누구나 다 따라 하실 수 있고, 이게 디테일링 샵 가면은 뭐 요즘은 또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0만 원 이상 아마 달라고 할 거예요. 그치? 10만 원 이상 옛날에 한 2-30만 원까지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유리발스 코팅입니다. 그리고 유리발스 코팅을 이렇게 잘 해놓고 그러면은 이 유리발스 코팅이 얼마나 계속될까 보면은 우리가 셀프 세차만 잘 해줘도 6개월 1년은 충분히 잘 가요. 근데 좀 이따가 물을 뿌려서 이제 막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걸 보여드릴 텐데 그게 저하가 될 때가 와요. 꼭 그때 그냥 아까 도장면에 발랐던 이 코팅제로 그대로 덧발라주셔도 코팅제는 계속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마 이렇게만 그냥 관리해도 장담컨대 코팅층이 깨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당장은 유리발스 코팅을 해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건데 유리발스를 해놓고 난 뒤에 이 코팅층이 깨질 때가 꼭 나와요. 시간이 지나서 뭐 새똥을 맞아서 뭐 비를 많이 맞아서 뭐 기타 등등 수명을 천천히 다할 때가 오는데, 앞 유리 쪽에 오염이 혹시나 된다 하면은 거의 프리오시 과정이나 아니면 화장품 과정에서 많이 끝나기는 하지만 유리 세정 겸 코팅제까지 같이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리발스 코팅이 깨진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쯤 얘를 한 번 두 번 뿌려주셔서 또 작업해주시면 코팅층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오래 간다는 거. 유지보수, 이제 유지보수. 그렇죠. 이렇게. 많이. 맨 처음 타이어의 세정 작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타이어의 코팅 작업을 할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반 정도를 코팅해놨는데 확실히 타이어의 색감이 확 달라지죠? 타이어도 코팅을 해주는 이유는 일단은 타이어 해놨을 때 신차 느낌이 더 잘 납니다. 세차보다는 타이어 코팅을 입혔을 때 타이어 상태가 훨씬 더 이쁘게 보여지고 타이어의 오염물들도 덜 묻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았을 때 노화 방지도 되기 때문에 새 타이어 상태보다 더 이쁜 타이어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드레싱은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제 실내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죽 세정제, 가죽 코팅제, 플라스틱 세정제, 플라스틱 코팅제, 준비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 제품들은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인원 제품들이 나와서,
하나로 이 오래된 제품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세정, 코팅까지 동시에 되는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LCD나 뭐 핸들, 뭐 가죽 어디든지 다 실내에 있는 모든 걸 다 닦을 수 있게끔 요즘은 잘 나옵니다. 그냥 눈이 띄고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반 정도를 제가 닦아볼게요. 이미 뭐 색감 자체가 이 아래 플라스틱까지 이완하는 걸 쭉 보여주세요. 아, 이 아래까지요. 아, 확실히. 자, 이렇게 색감을 살려주는 것도 좋아요. 사실 그냥, 왜냐면 보기도 좋고, 그렇지만은 차는 야외를 자꾸 돌아다니기 때문에 햇빛을 맞아요. 실내도 여름 되면은 뭐 실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네, 만에 막 햇빛 열이 엄청 강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하얗게 변질되고 가죽도 막 갈라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유분감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햇빛에 자외선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 먼지가 일단 앉기는 앉겠죠. 에어로만 간단하게 불어줘도 청소가 깔끔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죽에도 쭉 발라주시면은, 우선은 가죽의 그 색감 자체가 좀 이뻐 보여서 사실 전 그거 금이력이 좀 더 좋기는 한데, 하여간 세정 코팅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청바지를 입든 면바지를 입든 이 마찰에도 가죽의 손상을 입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내 세차를 많은 분들이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실내 세차. 지금까지 유리도 그렇고 바디, 그 다음에 타이어, 실내까지죠. 세정하고 코팅을 전부 다 해놨어요.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세정도 빨리 끝냈고 코팅까지 전부 다 빨리 끝냈어요. 지금 한 2시간 했으려나요? 촬영? 우리? 물론 사람이 2명이어서 좀 더 빨리 끝나고 좀 더 능숙능란해서 빨리 끝났지만 제품이 일단은 좀 쉬워가지고 누구나 좀 뭐랄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단축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제품들이 왜 좋은지, 코팅 효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퍼포먼스는 어떤지, 이게 퍼포먼스가 왜 일어나면 왜 좋은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물을 뿌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코팅제들이 왜 좋은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 다시 한번 물 뿌리러 가볼게요. 베일로 이동해 봅시다. 좋아요. 보이시죠? 이게 물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물꼬리도 안 남기고 이제 쭉쭉 내려가. 확실히 아까 우리가 세차도 깔끔하게 해주고 철분까지 깔끔하게 해서 도장면이 굉장히 매끄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팅제가 올라갔을 때는 확실히 매끄러운 면에 코팅을 매끄럽게 올려주니 코팅이 잘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퍼포먼스가 더 돋보이는 거지. 옆면도 진짜 쩔었다고. 아, 나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 유리도 유리마이스 코팅이 정말 잘 된 것 같고요, 또. 자, 그래서 이 물방울들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물이 계속 튕겨내는 거를 왜 저희가 우와 하냐면은, 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유막이 껴있을 때 비를 막기 시작하면은 기름이랑 물이랑 섞여서 이 시야 확보가 일단 안 돼요. 그리고 와이퍼를 계속 움직여도 엄청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소복히 앉아있는데 비를 맞으면은 빗방울들이 자꾸 튕겨내지겠죠. 그래서 비로 인한 오염물들이 없고 오염물들의 비들이 갖고 내려가기 때문에 재오염 방지가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당연히 코팅제이기 때문에 쨍하게 세차 같은 느낌을 더 잘 보여주고요. 그렇죠. 차량면의 이 유리와 이 도장면도 사람 얼굴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 얼굴도 그냥 세수만 하고 아무 관리도 안 하면 금세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겠죠? 맞아요. 그것처럼 이 도장면도 이쁘게 씻겨놨으면은 코팅을 싹 해줘야지 오래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래치 날만한 뭐 뭔가에 마찰이 있어도 코팅층이 있으면은 그게 좀 덜해요. 스크래치가 일단 유발이 좀 덜 됩니다.
그래서 이 코팅이라는 게 이 보호 목적이라고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도로에서 보다 보면 저 차는 막 녹이 쓸었네, 뭐 도장면이 다 벗겼네 이런 차들 종종 아주 쉽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맨 처음 내가 정말 정성 들여 산 이 신차에 녹이 나거나 스크래치가 막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 색감도 분명 내가 좋아하는 색이어서 하얀색이고 검정색이고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막 골라놨을 텐데 그 색감도 표현을 제대로 못해준다라고 하면 차의 금방 점도 떨어질 뿐더러 차이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신차에는 꼭 이 코팅을 이러한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영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상 시작할 때 저희가 그 엄청난 광고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문구로 표기를 했는데 오늘 영상에 나왔던 제품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아직 좀 덜 나온 몇몇 가지 제품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하기 쉽게 상품으로 세트를 구성을 해놨어요. 아,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말씀드려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근데 왜 이 세트를 만들게 됐냐, 그리고 이 영상까지 왜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냐. 첫 번째로 새알라면 초보자 세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만든 목적은 기초만 이렇게 해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세차 용품이 워낙 많으니 선택을 해보셔라 였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한 게 초보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나머지가 더 좋은 건데 어떤 게 나한테 맞는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내가 이번에 신차를 샀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링 샵에 안 맡기고 내가 내 손으로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 그런 문의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아 그래 이 세트를 만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가이드 영상을 찍자, 쉬운 제품들로만 좀 구성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이 세트 품이 만들어졌어요. 와, 탄생이 그렇게 탄생된 거지? 그래서 뒤늦게 이게 광고라는 거를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죄송하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사실 이 아이템으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프로세스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제품들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새알람에서 만든 기획 상품이니까 내가 정말 새 차에 지식이 많이 없는데 불구하고 내 차를 잘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 어울릴 거라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정말 저는 한 3일 밤을 새서 코피도 쏟으면서 만든 거라 나 2주를 생각을 했어. 2주를 나 사실 한 3년 정도. 그래서 정말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만든 제품이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누구도 마음에 드실 거라고 만족을 합니다. 이 세트 상품은 저희가 고정 댓글이나 이제 더보기란에 또 링크를 좀 남겨놓을 테니까 사담만 원하는고요. 그냥 관심 있으면 클릭하고 한번 구경 정도는 괜찮잖아요. 링크를 남겨놓겠다 이거지 뭐 사달라 이거나 링크만 가끔 뭐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고맙고 예 뭐 안 좋은 제품을 받아서 광고 협찬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뭐 이렇게 하는 것뿐이니까 다 직접 저희가 직접 사용해보고 진짜 이거는 추천드릴만하다라는 제품들만 모아둔 거니까 네 한 번씩만 관심 있으신 뭐. 분들은 한번 들어만 보세요. 뭐 어떻게 만들었나, 뭐가 들어가나, 20개 넘는 게 그게 뭔가, 뭐 이렇게. 구경하는 건 공짜니까. 최근에 신차를 구매하시고 이 영상까지 들어오신 분들, 정말 신차 구매하셔서 정말 축하하고, 외장 관리도 좋고 내장 관리도 정말 좋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안전 운전이고, 여러분들이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구매하신 신차를 새 차처럼 늘 오래오래 간직 잘 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희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겸 광고가 들어갔고 다음에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혹은 전체 세차분들을 위한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새알람 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Stop me from chasing after the way you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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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